백승천기대 55회차 서결봉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 가운데 토끼띠세 토끼띠가 음목에 해당이 돼요. 음목에 해당이 되니까 틈가는 음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을묘, 정묘, 기묘, 신묘, 계묘 다섯 가지의 기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노에 있는 음, 우리가 구절 하나를 살펴보자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차사 유군자 지도선 요기 행기야 공기사상

분자의 도가 네 가지가 있었으니, 첫째는 자기의 몸가짐이 겸손하고, 둘째는 윗사람을 공손히 섬기고, 셋째는 백성을 은혜로이 다스리며, 넷째는 백성들을 적절하게 다스렸느니라.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군자의 도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첫째는 겸손하고, 또 윗사람을 잘 섬기고, 셋째는 백성을 은혜로이 다스린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은혜에 다스리고, 또한 넷째는 근기에 따라서 백성들을, 사람들을 적절하게 다스리는 이라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든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 하나의 도리고 예이다는 이야기죠. 어, 이런 이치들을 알아서 우리도 평안한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 오늘은 여러분들 토끼띠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자 토끼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묘라고 그래요. 묘. 묘는 1년 중에 언제죠? 어, 2월이죠. 인월이 1월, 묘월이 2월. 음량으로. 그럼 묘시는 시간상으로는 어떻게 되죠? 음, 5시에서 7시. 토끼가 언제 일어나요? 깊은 산속 홍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랬어요. 네. 예. 바로 토끼가 가장 편해서 눈 떠서 움직이는 시간이 바로 5시에서 7시 사이고 월로 보면 1년 중에 가장 파릇파릇해서 먹을 거 많은 달이 음력으로 2월, 양력으로 3월이죠. 그때는 만물이 자라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무도 옮겨 심고 뭐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린 나무들을 묘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식목일, 한식일이 언제예요? 양력으로 4월 5일. 그때가 음력으로는 2월일 경우도 있고 3월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철이 2월이에요. 그래서 토끼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하루 중 5시에서 7시 또는 1년 중에 2월이다. 그러면 토끼는 뭐예요? 부지런함의 상징성. 그래서 1년 중에 생일에 해당이 되는 사람도 2월생들이 조금 보여, 좀 부지런해요. 2월생들이. 자, 토끼띠는요. 본심이 독하지를 못해요. 가장 선한 동물의 상징성이죠? 음, 독하지 못해요. 상냥하고 온화하고 말솜씨가 뛰어나요. 태도가 사력있고. 음. 토끼가 약한 동물이에요? 강한 동물이에요? 응, 약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경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가 커요? 응, 귀가 커요. 남의 소리를 잘 들어요. 그리고 토끼들은 겁이 많을까요? 배짱이 많을까요? 응,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도 억수로 많아요. 근데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만큼 대인 관계를 원만히 하려고 그래요. 지난 우리 주에 했던 어, 호랑이띠 같은 경우는 대인 관계를 원만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누구한테 피해 입힐 염려가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laughs>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laughs> 그래도 누구한테 당하진 않아요. 근데 토끼는 어떻게 돼요?

또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좋아해요. 음, 시끄러운 걸 싫어해요.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사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생각의 변화는 많아요. 항상 나약하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마음속으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의 태생이 토끼띠 생들이다. 음, 토끼띠는 보편적으로 뭐예요? 참고적으로 아실 게, 다산을 해요, 다산. 음, 예를 들면, 어, 가장 다산을 하는 짐승이 뭐죠? 음, 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쥐나 토끼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저도 토끼 한두 마리 옛날에 철에있을때 키웠는데, 1년 만에 100마리가 넘어가요. 얼마나 새끼를 잘 낳는지. 굴을 파기 시작하면 뭐 정신없이 파요. 그래서 관 같은 거 넣어주면 뭐관 속에 새끼들 엄청 낳는데. 자, 다산동물이 어떻게 돼요? 아기를,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소 같은 경우는 1년에 새끼 몇번 나요? 한번 나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열 달에 한 마리 나니까 쌍둥이로 나면 두 마리 낳지만 그런데 토끼는 삼 개월에 한 번씩 낳지요. 어. 낳기도 많이 낳고 난 놈이 삼 개월 되면 또 나니까 한 열댓 마리 낳아서 반만 또 새끼 난다 그럼 열댓 마리씩 해봐. 일 년이면 백 마리 되지. 음.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다사는 하지만 애기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짧다 그래서 토끼띠생들은요 어, 애기를 웬만하면 일찍 낳아야 돼 늦게 낳으려고 일찍 두면 별로 안 좋으니까 늦게 낳는다 하다 보면은 애기를 낳지 못하는 수도 많아요 참고로 하셔야 돼자 음. 그러면 토끼띠는 1년 중에 변화변동이 제일 많은 시기가 언제라고 해야죠 겨울 되면 일단 어떻게 돼요? 음, 활동력이 약해지죠. 남이 주는 거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아, 소띠도 그렇지만 겨울 태생들은 소띠들은 어떻게 돼요? 음, 외양간에서 생활을 많이 하지요. 소나 말이나 음, 토끼도 어떻게 돼요?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어, 굴 파고 들어가서 겨울은. 어, 동면에 애치는, 그러니까 굴속에서 사는 이런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어떤 생활수단이라든 모르는 걸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겨울토끼들이 활동력이 어떻게 돼요? 약하지요.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좋아요, 안 좋아요? 겨울토끼가? 음, 좋은 편이에요. 남자들은 어때요? 음. 그래서 남자들 겨울 태생 토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자가 매겨 살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토끼는 언제 변화가 많이 오냐면, 음력 10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동면으로 준비하고 굴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정월, 2월, 4월, 4월이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2월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4월이 되면 펄쩍거리고 뛰어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토끼띠의 사람들은 이사를 한다, 부동산 매매를 한다, 승진시험을 본다, 자격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변화변동이 많은 때가 10월, 정월, 2월, 4월이기 때문에 이때 하는 게 유리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짝수 때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홀수 때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띠는 다 뭐예요? 홀수 때 움직이는 게 좋다. 그래서 1, 3, 5, 7, 9에 이사나 이직, 직업변동이나 어, 이런 걸뭐 개업이나 할수 있고 부동산 매매를 할수 있는데 5는 앞뒤에서 막히기 때문에 어, 움직이긴 하지만 안 좋은 움직임이고 1, 3, 7, 9에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시험을 본다, 부동산 매매를 한다고 라 했을 땐 짝수에 2, 4, 6, 8, 10에 하면은 힘들다. 그리고 10에는 요동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4, 5, 6은 여름의 기운이고 9제로 하나는 겨울의 기운이니까 운기가 약한 때다. 참고로 하시고 토끼는 바로 10월, 정월, 2월, 4월에 움직이는 게 좋다. 자, 토끼 띠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생월이 우리가 홀수월은 양기가 뻗는다라고 했어요. 1, 3, 5, 7, 9는 양기가 뻗고 자, 2, 4, 6, 8, 10월은 음기가 뻗어요 12월 어, 1, 3, 5, 7, 9, 2, 4, 6, 8, 10, 음, 12월 요거는 어, 음기가 뻗어요 음기 어, 11, 하나가 부족해서 이상하다 그래서 1, 3, 5, 7, 9, 11월은 양기가 뻗고 음, 요거는 음기가 뻗어요 무슨 얘기냐 비록 음으로 옷을 입고 음긴 자기의 성품을 지녔다라고 해도 생월이 양으로 돌면 토끼가 어떻게 돼요? 좀 양성적인 토끼가 돼요. 활동적이고 외형적이고 적극적이고 되고 좀 떨렁떨렁거리는 스타일이 많고요. 또 음기가 음기를 써서 또 음기월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꼼꼼하고 세심하고 소심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양과 음월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같은 뭐 음음 음 타고 있다라고 해도 다 똑같은 건 아니어요. 참고로 아시고 모든 생월이 홀수월인 사람은 양기가 뻗어요. 짝수월인 사람은 음기가 뻗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 생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음, 그래서 음기가 뻗는 성향들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세부적이고, 양기가 뻗는 사람들은 외형적이고 좀 털털하고 이러죠. 음. 그럼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 을묘, 자, 양 음, 음목, 음목에 을에다가 어, 묘, 어, 음목에 을에다가 또 음목에 토끼어요 그러니까 어, 을묘다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어, 음목이 일반 화초라라고 했어요. 화초, 뭐, 정구지 같은 거, 어, 발바닥, 차라고, 잔디 같은 거, 아름다운 화초 같은 거, 작은 것. 양목은 대림목, 엄청난 숲과 같은 나무가 양목이라고 했어요. 근데 음목에 해당이 되고, 또 자기의 띠, 정신적인 기운이 육신적인 기운인데 정신적인 기운인 띠도 보면은 음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을묘생들은 음과 음이 겹쳐 있어요. 음과 음이 겹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생활까지 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에 철두철미하게 내성적이고 음적인 영향을 발휘하죠. 그래서 을묘생은 2035년생, 앞으로 한참 있어야 태어나요. 또, 1975년생, 을묘생. 해가 구름에 가리우듯 뛰어난 재주가 있으나 앵란이 적지 않다. 해가 구름에 가리웠다는 것은 모든 것이 모여 음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활동적으로 못 돌아가죠. 뛰어난 재주가 있으나 앵란이 적지 않다. 끈질긴 인내력과 노력으로 만난을 극복하면 성공하리라.

통상적 인습이나 사람지 채박기 돌듯 하는 생활을 싫어하는 자유와 이상으로 과감하게 고정관념의 벽을 허무는 진취적 사고 방식을 지녔다. 쉽게를 예 들면 고정적인 사고관념이나 삶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 특이 상황 이상한 상황을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다. 모험적인 도전을 즐기는가 하면 대범한 포용력도 있고. 다소 우둔해 보이기도 하고 음. 감정의 기복이 다소 심하다 그런 부분은 고칠 필요성이 있다. 어, 토끼띠들은요 참고로 음력 9월은 유리하지만 삼월은 불리하다 했어요. 요일은 수요일은 유리한데 금요일은 불리하다 참고 잘 알고요. 그래서 을묘생은 자 이것만 뇌속에 넣으면 돼요. 천간도 음목이고 지지도 음목이다. 음목 음목이니까 감춰지는 게 많다, 비밀이 많다, 숨기는 게 많다, 드러내 생동하려 하지 않고 다 속으로 하려고 한다. 근데 마음의 변화가 있다. 또 생활에 나가려고 하면 음목 음목이기 때문에 인내와 끈기가 남들보다 는좀 뛰어나다.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좋은 글은 성공하는 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는데 실패하는 자는 질투를 하고 그 사람의 약점이나 구멍을 찾는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음, 다른 사람에게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는데 실패하는 자 아, 자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주머니 속에 꿈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주머니 속에 욕심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새벽을 깨고 실패하는 사람은 새벽을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이게 참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구 끝 부분인데요. 성공하는 자는 새벽을 깨고 실패하는 자는 새벽을 기다린다라고 해 있는데 아 무슨 얘기예요? 성공하는 자는 해 뜨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해를 기다리는데 실패하는 자는 뭐예요? 눈 떴다가도 해가 안 떴으면 아직도 깜깜하네 더 자자 하고 자 내가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세계적인 갑부가 누구죠? 탄네기 옛날에 이야기 많이 했죠? 음. 카네기는요, 음, 자기가 누워있는 것을 해가 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laughs> 네. 날이 밝았을 때 자기가 누워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음. 지난주에 제가 링거를 세대를 맞았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세대를 맞았는데, 음. 힘이 들어서 맞았는데, 어떻게 됐든, 좀 혈액순환이 좀 되잖아요? 음. 그럼 편하라고 맞았는데, 편해져요?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돼요? 더 움직이게 되더라. 평소에 12시 잤으면 링거세대 맞으니까 몇 시에 자게 돼요? 음, 두세 시에 자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더라. 알고 보니까 저는 정신력이라고 봐요. 정신 잠이 많고 적고도 정신력이고 뭘 한다, 만다 이것도 정신력이라고 봐요. 음, 나는 그거 못해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체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난그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 하면은 그 정신력 때문에 하지요. 그게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차이예요. 성공하는 자는 어, 새벽을 끼우지만 실패하는 자는 새벽을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다음 이제 정묘생이죠. 정묘 정묘생인데 정묘생은 어떻게 돼요? 음. 야, 음화에다가 음화 음화에다가 양목이 돼요. 음화는 바로 뭐라라고 해서요? 아궁이 속에 있는 불, 화로 불, 뭐 이런 아기자기한 불, 조금만 불. 양화는 산불 같은 거, 음화는 조그만 불 같은 거예요. 조그만 불이 평소에는 덮어져 있는데 화가 나서 트어지면 삼두태우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음화가 얌전한 것지만 성격이 화가 나면 대단해요. 거기다가 또 음목이 있기 때문에 대충 봐도 어떻게 돼요? 음화 조용하고 뭐 여기서도 음, 조용한데 인내와 끈기 토끼띠의 성향이 그대로 있겠고 대충 봐도 음화 평소에는 괜찮지만 자존심을 건들거나 성격을 건들면 무서울 정도로 변하게 된다. 대략 이런 입장이 나오죠? 설명 한번 해보자고 섬세한 성격이하예가 뛰어난 재능가이다. 자, 섬세하다라고 했어요. 음, 음이기 때문에. 처음은 길에서 어둠이 마드나, 뒤에는 흉함이 기다리고 있으니 분수밖 길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지혜와 인덕을 겸비하였으니 조금의 풍파는 있겠지만 안정이 어렵지 않고 심신이 건전하니 뜻을 이루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 맡은 바 이래 빈틈이 없고 2 4 0페이지여요 자상하며 진취적이진 못하지만 섬세한 성격이나 불평불만을 시키지 못한다면 공든탑이 무너지기 쉬리라. 일신의 잔병이 많고 대처능력이 있으나 의지와 가단성이 부족하다. 시험 합격이나 승진 원만하고 의식은 넉넉하나 송사는 피하리라 예민한 감정과 관찰력이 뛰어나다. 요 정묘생 친구 하나를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라기보다도 제가 그 전에 어, 대전에서 있을 때 학생회를 운영했었어요. 학생회를 운영했었는데 그때 이제 수련 다니고 할 때야. 수련 다니고 할 때인데 음, 학생들 뭐 여름방이면 수련회 제가 데리고 다녔고 여름 학교 하고 했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죠. 정묘생 이 친구가 그때 다섯 살이었는데 다섯 5살. 살수련회 가는 아기들 중에 제일 어린 아기였어요. 음,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이거 업어서 재우고 달래서 재우고 했던 음, 녀석이야. 음. 음, 찡찡거림 하긴 엄마 없이 다섯 살때그 쫓아왔으니 얼마나 그래요? 다른데 뭐 어울려 다니기도 <laughs> 그러고 밤에 살 때만 되면 꼭 찡찡거리더라고. 그래서 그 업어서 채우고 이랬던 친구인데 커가지고 지금 정묘생이 몇 살이요? 병인 정묘생 서른 셋넷 됐겠네, 그죠? 음, 그죠? 음, 스물 다섯 살때 임용고시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성 음, 중학교 영어 선생님을 해. 음, 근데 꼭 성격이 이래. 야리야리하고 그런데 은근히 오기가 있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지적이고 뭐 겉으로 팍팍 드러내진 못해. 근데 좀 섬세하고 자기 엄마한테 따지는 거수로 잘하고 몸이 엄청 약해요. 스물다섯에 공무원시험 임용고시를 보는데 스님이 볼땐 장담 못한다야. 기운은 다수 있지만 썩 좋은 기운은 아니야. 만약에 떨어지면 한 2년 더해 그랬더니 뭐 전혀 공무원 시험 합격할까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됐든 굉장한 노력형이에요. 이 친구도 이제 공주 5대 나왔는데 그 당시에 4명인가 5명 뽑았는데 합격이 됐어. 응. 응. 내가 생각하지 말아라. 응. 한 2년 더할 궁예인데 어떻게 첫 시험에 딱 됐어. 그리고 전화가 왔어. 응. 누구냐 그랬더니 예, 스님, 앞으로는 민선생님이라고 해주세요. 이러면서, <laughs>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 왔는데, 성격이 꽉 요래요. 음, 꼭 요래. 음. 음. 그래서 제가 정묘생 하면 그 녀석이 생각이 나. 게. 아, 뭐 결혼한다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음. 자,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아름답고, 그지요? 음. 꽃이 활짝 핀 거보다도요. 반쯤 피었을 때가 더 아름답다는 거야. 술도 어떻게 돼요뭐 어,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할 때가 좋다. 근데 노다지 얘기하지만 술 주자가요, 여러분들. 다규자 앞에 삼수변 있어. 뭐 홍수나면 돼지나 소 이런 거는 소해엄칠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지발 이거 발국 가지고 무슨 해엄을쳐 근데 안 빠져요 소뭐 하면서도 이러면서도 물 위를 떠다니는데 돼지도 꿀꿀하고 떠다녀요 근데 닭은 나는 살아서 떠다니는 거못 봤어 그냥 물 속에 가면 뭐여요 그냥 가 꼬르륵 하고 그래서 바로 삼수변 물수변에 닭이야 물에 빠진 닭이야 이게 술주자야 뭘 뜻해요? 물에 빠진 닭이 바로 술이야 그러니까 술은 어, 적당하면, 우리 뭐 혈액순환도 시켜주고 좋은데요. 음, 그 차원이 넘었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망주라고 그래요. 망주. 그래서 술이 술 먹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긴 거예요. 어, 근데 오래 살려면 술이 건강에 좋대요. 근데 건강에 좋을 정도로만 드셔야지 정도에 지나치면 위험화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장수하는 분들이 술 한두 잔씩은 하셨다라고 하대요 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뭐 사실은 적당히만 사용하면 나쁠 건 없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기묘 자흙이어요흙 그래서 육신은 어, 육신은 흙에 해당이 되고 정신은 바로 뭐예요? 어, 목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해서 육신이 극이 되지요 그래서 육신이 다치는 형국의 태생이에요. 그래서, 어, 기는 어, 토고, 묘는 어, 목이에요. 그래서 목극토예요. 나무는 살지만, 마음은 살지만, 육신은 해로워요. 그럼 이거 하나만 이렇게 봐도 어떻게 돼요? 마음씀 때문에 몸이 약해질 능력이 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대번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 1999년생, 1939년생 토끼띠인데 여러분들 백전백승 264페이지에 있어요 어, 욕망과 집념이 대단해서 반드시 부귀공명을 이룰 수 있으나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부부간의 불화쟁론 이별 운이 있으리라 고집,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천성이 성실하고 위협심과 인정이 많아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무언가 베풀지 않고는 잠을 못 이룬다 감정을 표현해서 잘 나타내지 않으며 침착하다. 토끼띠생들이 보편적으로 감정을 겉으로 팍팍 드러내지 않는 편이에요. 속으로 많이 생각하는 편이지. 겉으로는 허약해 보이지만 마음 안쪽으로는 욕망과 집념이 있고 민첩한 행동과 뛰어난 지모가 있다. 겉으로 팍팍 움직이는 않지만 내면적으로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사고관이 강하다. 이렇게 봐요. 온순하고 정직한 마음을 지녔고 냉철한 이성과 온호한 정감이 있고 사리의 발과 상하의 신망과 존경을 받으나 간혹 이중의 성격을 부리기도 하는데 분에 넘치는 명예나 재물의 유혹에서 단호히 벗어나야 된다.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여 이게 마음의 작용이지요. 어, 자 고르거각의 위용을 뽐내던 예터는 톡 토끼와 노루의 잠자리가 되었고 영웅 호골들이 자웅하던 들판도 잔이슬에 젖어 있다. 무슨 얘기예요? 고루가가 대단하게 높은 음, 집과 또 뭐요? 예 각이 강루가 위용을 뽐내지만 결국 그것들이 전부 토끼와 노루의 잠자리가 되었고 영웅 호골들이 자웅하던 경쟁하던 전쟁하던 들판도 결국 다. 찬이슬레 처져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흙망성쇠는 돌고 도는데 그지요? 영원한 강자와 약자가 어디 있겠는가. 강하고 약한 것도 우리의 분별심이다. 강하다고 해서 뽑낼 것도 없고 약하다고 해서 나약해질 것도 없다. 다음이 제 신묘생이라. 신묘생. 신묘생은 2011년생 음, 또 1951년생 이어요 대부분 세계적으로 전쟁이 어느 해에 많이 난다라고 했죠? 네, 호랑이 해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보면 또 옛날에도 보면 호랑이 해 많대요. 전쟁이 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번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적이 있었던 것도 호랑이 해였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호랑이를 넘어가는 토끼는 어떻게 돼요? 어, 호랑이는 보편적으로 양으로 움직이지만 어, 토끼는 어떻게 돼요? 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호랑이 해는 어떻게 돼요? 겉으로 표면화되는 그런 역량의 기운이 많이 도는 해이기도 하지만 토끼 해는 다 음적으로 움직여지는 경향이 많은 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창공에 어, 날려하는 기세는 있으나 무력하여 좌절할 수 있다. 매사에 로가 많고 고통이 따른 운이지만 선흉후기라여 선흉후기라여 복록이 쌓이라 창조와 희망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뛰어난 지략으로 좋은 계획은 있으나 쉽게 실증을 느껴 중도에 좌절할 수도 있다. 신묘는 금이어요 금.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이 뭐예요? 다 극이란 말이에요. 극. 육신 때문에 이것은 마음을 다칠 염려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금극목이에요. 나무가 쇠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부러지거나 잘라져. 그래서 육신에 의해서 정신이 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기운의 토끼띠다. 그래서 매사에 애로가 많고 고통이 따르는 운이다. 이렇게 얘기 해요. 그래서 쉽게 실증을 느껴 중도에 좌절한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금극목이라 나약해져요. 또 다기망량이라 갈림길이 많아 양을 못 찾았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직접거리고 하는 건 엄청 많은데 음, 결론을 내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희망사항이 너무 많아서 동분서주하다가 얻으려던 것을 결국 얻지 못하게 되니 초지일관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털깎인 양처럼 운순과 순종을 미덕으로 삼고 비둘기와 같은 평화로움을 사랑하는 조화로운 정신이 깃들어 있으나 행동보다는 사무적인 신중한 성격을 지냈다.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신중하지만 보수적인 면이 너무 강해서 고리타분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자사, 아, 자존심이 강하고 타산적인 면모나 시기심이 있어서 주변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동물들 가운데서요. 여러분들. 어, 새 중에 뻐꾸기라는 놈은요. 자기 둥지에 알을 안 낳잖아요. 그죠? 다른 새의 중지에 들어가서 그 새알 다 밀어내고 자기 알을 낳아서 결국은 어 자기 새끼를 자기가 부활를 하지 않는다고 라 해요. 그런가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뭐 어떤 다정다감 사랑 이런 거 표현할 때 비둘기처럼 뭐해서 노래도 있잖아요. 다정한 있는데 새들 중에는요 일부 일체제를 갖고 있는 새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원앙은 여러분들 보면은 원앙이 이렇게 입 서로 불이 되고 있죠? 이게 싸우는 거래요. 싸우는 거를 사람들이 볼때 다정하게 봐서 그러는데 그게 싸우는 거래요, 서로. 그래서 원앙이 다정한 새로 보이지만 사실 원앙처럼 싸우는 새가 드물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 다정하게 보이는 거지. 일부 일처를 갖고 있는 게 피둘기라고 그래요. 어, 기러기도 그렇고 비둘기는 또더 하다 그러대요 그래서 하나뿐인 모른대요 한번 인연이 맺어지면 그것뿐인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인연이 끊어지면 그냥 혼자 산다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응? 비둘기 두 마리가 사는데 남편 비둘기가 먹이를 잔뜩 곡식을 구해다 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곡식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러니까 아내를 의심한 거예요. 처집물로 빼돌렸는지 지가 다 먹어 놓고서 이렇게 줄였는지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나가서 고생하는데 집에 앉아서 이렇게 다 알고 앉았냐고 싸움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 비둘기가 나 그런 적 없다고 의심하지 말라고 뭐해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나 이렇게 속이는 여자가 못살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내 네, 쫓았어요. 그랬더니 그 비둘기가 어떻게 돼요? 억울하니까? 자살을 했어요. 근데 며칠 안 지나서 이제 홍수 때가 장마철이 돼가지고 지났는데 보니까 먹이를 구해올 때는 처음엔 쌩쌩했는데, 가물어가지고 햇빛만 받다 보니까 그게 움츠러들었다가 비가 오고 나니까 다시 퍼져서 원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내우치는 비둘기가 기 있어요. 응,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응. 그래서 비둘기에 대한 우리가 배울 점도 사실 많이 있어요. 대나무 울렁저리에서 개가 짖고 닭이 울며 서재에 있으니 매미와 까마귀가 울어댄다 이것은 단지 황홀한 구름 속이나 별천지에 쓸리는 것이 아니라 굳이 억기에 힘주지 않고 빼곡으로라는 집착을 떠난 평안함 속에서 울어 나오는 마음의 소리 이리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묘생이에요계묘생은 어떻게 돼요? 어 수생목이어요 수생목 그래서 어, 정신과 육신이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2023년생하고 1263년생인데요. 계묘생. 단정한 용모와 고귀한 성품에 허식이 없다. 계묘생들이 이게 특기예요. 가식들이 별로 적어요. 부정을 하게 되면 화류계병을 얻을까 염려되면 수마로 인한 위험을 조심해야 된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극과 극으로 치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 천은성은 청렴 청직하고 사심이 없고 인간 구제를 낙으로 삼아서 인정을 베푼다. 남한테 배려해주고 도움 주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태생들이다. 용모가 단정하고 우아해 아름답고 마음이 허식이 없고 솔직하나 고집이 좀생 것이 흠일 수 있다. 우리 절에도 토끼띠 생들이 여러 있어요. 보면 토끼띠 개묘생들이 여러분인데 보면 비슷한 것 같아. 그냥 착하고 솔직하고. 근데 보이지 않긴 흔히 자기 고집들이 좀 있구요. 매사에 사무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사람을 잘못 사귀면 송사를 당하겠다. 그러니까, 진취적인 기상도 양기는 좀 있고, 응기는 <laughs> 내적으로 있고, 이런 차이죠. 음. 과 현실의 상황을 잘 조화시키고, 침착성을 잃지 않으면, 남달리 자부심도 강한 반면, 표리부동하게, 어, 표리부동하여 대사를 그르칠 경우도 있다. 센스가 빠르고 유머와 재치가 있어서 상대 기분이나 분위기를 잘 맞추는 재능은 큰 장점입니다. 이런 건 굉장히 넉넉한 것들 같아요. 어, 굉장히 착한 태생들이 토끼띠들이에요. 남한테 해를 잘못 입히는 태생들. 웬만하면 자기가 다 감수하려고 하는 태생들. 자기가 나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나약한 물 보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런 기운이 있는 태생들이 토. 이어요. 그래서 고요함을 즐기는 자는 흐르는 구름이나 산중의 암석을 바라보고도 유유함을 즐기지만 영화를 쫓는 자는 맑은 노래와 정교한 춤을 보고도 실증을 낸다. 그러나 도를 이룬 자는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이 되더라도 걸림이 없이 최고의 기쁨을 만끽한다. 그랬는데 수수여요. 그래서 늦게는 음 괜찮아지는 운세고 신묘는 결실이 많고 또 기묘는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게 많고, 어, 화, 화면은 은근함이 있고, 을면은 고집이 있고, 어, 자존심이 굉장히 갖고 이기적인 면이 있고, 여기 조금 같은 토끼라라고 해도 조금씩 다른 성향이다. 네. 뭐 설명하려고 하면 끝나고 끝나고. 이게 차분하게 설명을 못 하겠네. 금방금방 진도 나가. 엄청 빨리 시간이 가네요. 자, 어, 오늘 시간에는 토끼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잡장들 하시고요. 노노에 있는 귀절한 구절 해보겠습니다. 차완로자한지오보신지소자회진일라나무호 했더니 그 공자 제자 중에 하나가 저는 노인들이 편안히 봉양을 받고 친구를 신으로 사귀고 어린이들이 모두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라고 했어 자기 서원을 세우라라고 했더니 노인들이 편안히 봉양을 받고 친구를 신으로 사귀고 어린이들이 모두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유도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 의, 예, 지, 신 유도 사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죠. 우리도 여러분들 가정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아무리 아니다라고 해도 유교 도교 사상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 토대로 해서 첫째는 자신의 평화, 또 가정의 화목에 전적으로 여러분들. 어, 만드시기 기원 드리면서요 백전백승천기대제 55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